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. 영하 4도입니다. 4도. 이렇게 추운 날 보일러가 고장 나면 진짜 난감하죠. 오늘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, 보일러 에러가 뜰 때에 조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이게 보일러 제어하는 것이잖아요. 지금은 제가 전원을 꺼놨습니다. 전원은 꺼놨는데 여기에 지금 03이라고 뜨는 때가 있어요. 03. 그래서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때 조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집 현상을 말씀드리면 03이라는 에러 코드가 떴다가 뭐 전원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은 또 되기도 해요. 그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아예 안돼 버리더라고요. 아예 뭐 03만 떠 있지 더 이상 돌아가질 않습니다. 뭐 전원을 껐다 켰다 아무리 해도 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영상들을 좀 찾아봤어요.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. 그랬더니 어떤 영상에서는 점화 트랜스 문제라고 하면서 그 점화 트랜스를 4% 문지르면 된다, 또는 공기순환 문제다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조치를 해도 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더좀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만으로 에러 코드가 뜨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아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보일러실을 가보겠습니다. 보일러실에 왔습니다. 이 기름통이잖아요, 기름통. 기름통에 기름이 없는 경우에 점화가 안 돼서 에러 코드가 뜨는 경우가 있다, 뭐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고, 또는 점화 부품 문제가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, 기름 노즐이 막혀서 그렇다, 뭐 이런 것들은요, 이 기름통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알수 있는 것이고, 뭐 노즐이 막히거나 뭐 이런 부품의 문제나 이런 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뭘까?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. 자, 이게 보일러 기계죠. 이것을 뚜껑을 먼저 엽니다. 저희 거는 경동 나비엔이고요. 그래서 뚜껑을 먼저 열어요. 그 다음에 이거 저는 플러그 있죠. 플러그를 먼저 뽑아야 돼요. 이게 뽑지 않으면 또 저기 감전될 수 있으니까 플러그를 먼저 뽑습니다. 자, 플러그를 뽑았고요. 여기 보면은 까만 선 보이십니까? 이 까만 선. 여기 보면은 SDC 이렇게 쓰여 있네요. 이 까만 선이 뭐냐면 바로 화염 감지기. 이 까만 선이 바로 화염 감지기라고 하는 겁니다. 화염 감지기. 이것을 빼면 돼요. 일단 빼봅시다.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이 밑에가 약 유리처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돼 있는데 지금 닦은 상태예요. 이게 끓음이 가득할 경우에 에러 코드가 뜹니다. 저희 집 현상은 바로 그거였어요. 그래서 이걸 부드러운 헝겊이나 이런 걸로 닦아주면 됩니다. 이 끓음이 가득해서 시커멓더라고요, 어제 보니까.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다시 꼽으면 됩니다. 다시, 예, 뚝 소리 방금 났죠? 그렇게 꼽아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까 순서 반대로 그 코드를 다시 꽂아주시고, 이 뚜껑을 닫으시고, 그러면 끝납니다. 저희 집 이제 보일러 잘 돌아가죠? 보십시오. 아,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. 이03 에러 코드 때문에 기사들을 부르고 뭐 해봐야 요즘 지금 가장 추운 때라 기사들이 예약 찾기도 쉽지 않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면 돈이잖아요. 간단한 것을 누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할수 있습니다. 돈도 아끼면서 충분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